어떤 요소, 무한은 매우 영향을 주는 인간의 감정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어떤 요소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죠. 무로서 강한 정치적인 도구로서 여러 번 역사에 걸쳐서 종교가 무였어 이런 요소였던 거죠.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죠. 정치적인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정치적인 도구로 많이 사용됐다는 거죠. 종교가 그다음에 또 현대적인 예에서 우리는 알죠. 대대로 알죠. 스포츠가 나도니에블로서 모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고대 역사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스포츠가 계속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. 이런 방식으로 심지어 어디에서도 현대 시대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 끝났고요. 예를 들면 히틀러가 모였을 때 독일의 권력이 올라갔을 때 그런 주장이 있죠. 뭐라고 주장했냐면 독일 인종이 가장 최고 인종이라고 주장했죠. 전 세계에서 그거 뭐 할 때 그들이 노력할 때 사용하려고 뭘 사용하려고 에브리덤이 원래 단순화해야 되잖아. 근데 민스는 이 자체가 한 단어죠. 수단이지 그냥 그치? 뭐 하려고 노력했을 때 모든 수단을 사용하려고 노력했을 때 이용 가능한 뭐하기 위해 납득시키기 위해 세계의 세상에 뭘 납득시키기 위해 그의 관점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내 모든 수단을 사용하려고 노력했을 때 스포츠는 예외는 아니었던 거죠. 스포츠 사용했다는 얘기지. 그러나 미국 열망이 있죠. 뭘 열망이 있어. 그가 틀렸다는 걸 입증하기 열망이 있죠. 그래서 뭐에 덧붙여. 그래서 전쟁터에 덧붙여. 그러니까 전쟁터 외에서도 그 밖에서도 두 개의 오퍼넌트 적이 웨이즈워 전쟁을 선포한 거죠. 어디서? 스포츠 경기장에서 전쟁을 선포했던 거지. 그렇죠?